자, 알라딘 가스난로. 노란색, 블랙, 레드 세 가지가 있죠. 자, 먼저 간단하게 한번 돌려볼까요? 먼저 파트하기 전에 한 바퀴 돌려야 되고. 먼저 알라딘 이거 버튼 이거 대부분 일본만 되어 있죠. 쭉 이게 센코쿠 알라딘 가스로 가스난로 센코쿠 알라딘 2kW 등등 난로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려야 돼요. 최대 단점이죠. 이 안쪽 내용을 보면 먼저 화구가 있어요. 화구가 있고 전화하는 조건 나오고 전화 하는 거 나오고 압력 조절 이렇게 하는 거죠. 헬레벅스 먼저 열 전도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쪽이 막아가지고 생각보다 열 전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여기 이거 때문에 플러그가 조망 안 되거든요. 이거 조절도 하시고 가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회오리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화구가 이렇게 불꽃이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먼저 가스 체결 해야죠. 먼저 이렇게 됐고 꽃이 조금 너무 햇빛이 아니죠. 조명이 강해서 조명을 살짝 꺼볼까요? 잘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조명이 이렇게 불이 된 상태에서 이걸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면 여기에 잘 커버가 잘 됩니다. 여기서 닫고 여기서 닫고 그 다음에 버튼을 살짝 눌러서 이걸 제끼 수가 있어요. 불꽃이 재밌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조링이 돼요. 주전자 여기서 불이 나왔을 때 유모창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게 자 이 유모창으로 한번 보세요. 불꽃이 보이죠? 불꽃이 이렇게 돌아요. 조절이 가능하고 자 이거는 노란색 자 이제 여기다 한번 얼마 정도 끄는지 일단 하나씩 보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블랙 그린과 그레이로 자 이거는 이제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이 결국 가스를 체결하고 하나, 둘, 이건 좀 오래됐나 봐요. 오케이. 이게 지금 가스가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는데 통과 한 번은 안 켜지고 두 번째 대부분 켜지더라고요. 얘는 좀 사용감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보였지만 이 단 밑에를 안 보여드렸거든요. 밑에를 보면 열 전도판 같고 이게 이렇게 받침대죠. 얘가 이렇게 있으니까 흠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나도 이거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뭔가를 좀 코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나름대로 예쁘죠. 자, 이거는 좀 불, 여기 그레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분해도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됐죠? 그 다음에
챙겨주고 가스를 다시 두 번. 안쪽 한목이 보시면 불꽃이 보이죠? 이제 나중에 조명 끄볼게요. 이렇게 또 살짝 열리면 지금 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착각. 그러면 얘를 한번 두 개 보시면 차이점이 느껴져요. 자, 그 다음에 레드. 레드는 저번에 리뷰했으니까 불을 잠깐 꺼볼게요. 안쪽에 잘 보이시나? 어두워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조명이 이렇게 되죠. 저번에 보면 난 이거 열량을 자꾸 물어보는데 열량은 그냥 보통이에요. 그다음에 끝나 물은 조금씩 끓겠죠. 자, 보시면 얘는 옐로우. 레드, 밑에 블루가 빠졌죠. 이렇게 찍어도 되겠다. 이렇게 한쪽 나오네. 자, 빨간 불. 여기서 이 불꽃을 잘 보여야 될 텐데 잘 안 보여서 좀 아쉽네요. 알라딘 가스난로입니다.